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1장에 나와 있는 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가? 3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제는 열정이 넘쳤지만 오늘은 치킨과 맥주에 만족한다. 강연을 나서는 사람들의 눈은 되게 초롱초롱합니다. 부동산 투자 강연은 특히 그러합니다. 성공 스토리로 강연자의 기운을 받은 데다 개인적 목표도 명확해져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을 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딱 거기까지입니다. 고작 하룻밤만 지나도 마법은 풀리고 열정은 사라집니다. 일상의 힘은 대단합니다. 페달을 돌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핸들을 트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페달도 돌리고 핸들도 틀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지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체력이 필요한데 일상이 팍팍할수록 운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자산도 예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는 왜 미싱에서 내려오지 못했을까? 어머니는 내가 초중고 시절을 보내는 동안 미싱 위에서 보내셨습니다. 중학생이 된 나를 붙잡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지만 가장 1순위는 미싱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어머니는 큰 짐을 나르셨습니다. 하루는 원단이 들어왔고 하루는 물건이 나갔습니다.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이불, 베개, 방석, 가끔은 아이들 베네쩌고리도 만드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한 데다 일도 열심히 한 덕분에 소문도 자자했습니다. 일감은 점점 더 많아졌고 어머니는 더 많은 시간을 미신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낮던 시절이기도 했고 미신 일 자체가 큰 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근근히 살아갈 정도로 그쳤습니다. 미신 일의 문제는 소득을 많이 늘려주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육체노동이 그러하듯 미신 일도 눈과 귀를 닫게 만듭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미신 일 때문에 집을 산 이후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 옆을 가리고 달리는 말처럼 하루의 일거리만 보며 사셨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 휴가였습니다. 중국으로 대형 공장이 이전을 해서 미신 일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새로 시작한 곱창집도 매출이 줄기 시작한 뒤에야 어머니는 진짜 돈 버는 다른 길을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성실함이라는 내력 덕분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2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소주를 기울이던 아저씨들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미신 일에 한창일 때 나는 저녁 무렵 동네 입구로 자주 나갔습니다. 작은 슈퍼에 가서 100원, 200원짜리 주전부리를 사먹는 재미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슈퍼지 구멍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쯤에 슈퍼에 가보면 어김없이 평상의 아버지 친구분들이 둘러앉아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친절했습니다. 가끔 머리를 쓰다듬으며 과자도 사주었습니다. 아저씨들은 크게 소란을 피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도 덜도 없이 각각 소주 한 병씩을 비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내일도 새벽이면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치킨과 맥주를 즐겨 먹는 또래들을 보면 아는 어릴 때 보았던 아저씨들을 떠올립니다. 요즘 친구들은 훨씬 세련됐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전체적인 기운도 밝습니다. 그런데도 멋진 양복과 구두 그리고 넥타이로 꾸민 그들에게서 예전에 보았던 아저씨들이 보입니다. 술이라는 작은 위로 거리로 삶의 고단함을 풀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후줄근한 작업복의 작업화가 양복과 구두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앞만 보며 사는 것은 나의 어머니나 그날의 아저씨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욕심이 있어야 한다. 롤렉스를 사서 한번 손목에 감으세요. 그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강연장에서 나는 돈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돈의 영향력을 한번 경험해보라.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짜릿한 돈의 맛을 한번 느끼게 되면 식어있는 열정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돈은 가능성의 집합입니다.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전에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점심을 먹은 무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일에서 2시간 뉴스 자료를 모으고 일에서 2시간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투자 업무를 정리하고 늦어도 5시 전에는 퇴근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내와 육아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도 좋습니다. 아마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치맥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삶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는 삶은
지금껏 충분하지 않았는가? 어제와 같은 오늘이 내일까지, 1년 후까지, 10년 후까지 반복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라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어 투자 공부는 물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보도록 하자. 실행하는 순간 나와 세상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는 이번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삶을 살다 보니 주변을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쳇바퀴 도는 삶에서 내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치킨과 맥주가 아니라 책과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쳇바퀴 도는 삶이 힘들어서 치킨과 맥주 또는 TV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단함을 풀고 이것이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자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책보다는 TV를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필자가 좋아하는 시간적 자유도 얻게 되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처럼 나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가족과 화목, 자기개발, 건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가족을 부양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가족과 건강 등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면 할수록 시간적 여유도 없고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행동에 따라 미래는 변화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1년 후 또는 5년 후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